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나 친구 결혼식 사회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누나 친구인데 신랑이 외국인이고 야외에서 하는 결혼식에 약간 또 2부 파티까지 있는 이런 식의 결혼식을 하기로 해서 좀 특이한데, 일반 결혼식 사회를 저도 몇번 보기는 봤는데 오늘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우선 결혼식장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에 가는 중에 누나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물건이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사와달라 부탁한 게 있어서 급하게 지금 홈플러스에 왔습니다. 넓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끝에서 끝까지 한참 헤매고 있습니다. 팝콘 냄새 장난을 보니 이제 영화관이네. 마트도 지나고 예식장도 지나고 이제 영화관도 지난다. 여기 메가박스가 있으니까 드디어 다이소를 찾았다. 엘리베이터가 안 돼서 드디어 다이소.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가 지금 없어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아 힘들게 바리깡 이건 뭐라고 찾았다. 다시 결혼식장으로 이동을. 일반 예식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카페 같은 거를 대관해서 식을 하다 보니까 전용 주차장이 없어서 외부에 다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제 식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행사장 도착. 아 여기는 혹시 차를 못 대긴 하겠다. 예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신부 누나가 사진을 준비하고 있고, 대충 여기는 이런 느낌. 여기 나중에 먹을 음식들 출장 뷔페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2층에서도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가능한 이런 곳입니다. 소감이 어떤가? 너무 덥다. 너무 이색적이구만. 재밌다.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상 옆쪽에는 이제 물이나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오늘의 신부가 저희 누나와 오랜 친구여서 지금 오늘의 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신부 친구 동생 정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지 조끼로 유명한 미 휴원에서 근무하는 우리 캡틴 아메리카. 둘, 셋! 일생! 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당하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봤는데 사실 이렇게 풀 메이크업이 된 상태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신랑이 오늘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Are you ready? What do you say? Are you ready? 아 이제 된 거. 눈부시고 행복한 오늘의 신부. 신부! 입장! 이제 신랑 신부가 마주 섰는데요. When I count 1, 2, 3 and you bow. Okay, let's practice. 1, 2, 3, 4. 신부가 지금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부에게 격려하라고 뜨거운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This is time for marriage. Wow. Away for more than 5 months in order to provide prosperity for the family. 저는 가정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5달 이상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Here we plan together for upcoming adventure in life. 저는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 있어 우리가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객분들에게 우리 반지를 자랑 한번 해야죠. 손을 들고 한번 짤랑짤랑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축가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중에 몇 분, 눈치채신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어렵게 모셨습니다. 국내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슈퍼스타K 시즌 3 애청자로 알려져 있는 우리 오늘의 신랑 윌슨 군이 직접 축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같이 쳐주세요. 박수에 맞춰서. Yeah, sorry. Drawing a blank on the line. 신랑이 긴장해서 지금 가사를 조금 까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랑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 인간미가 넘치는 이제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뜨겁고 신나고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신랑 신부의 새로운 출발이죠. 가장 큰 박수로 끝까지 박수를 쳐주시면서 신랑 신부의 행진을 축하해 주시면 행진! 여러분 큰 박수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I'm sorry, I can't English. Your English is fine. I promise you're doing good. Ah, thank you. Thanks again for your hard work and all of you. 결혼식을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데 어떻게든 뭐 잘 하기도 했고 또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고 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즐거운 하루였습니다.